뭐 애인이 뭐 바람 폈어. 얘 죽여주세요. 죽여주세요. 어. 아, 그런 분들도 있어요.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. 근데 돈을 빌렸는데 그냥 주기 싫어. 그러니까 제뭐 병신 만들어 주세요. 기억을 못 하게.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그쵸, 누구 맞아요. 저주해 주세요. 죽여주세요. 저주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께서도 이제 점상에서 네. 상당히 이제 무수히 정말 많은 분들을 이제 뵙잖아요. 네. 네,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정말 참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전부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? 일단은 점집 진상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.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. 나는 솔직히 이런 사람들 점집 안 다니셨으면 좋겠어. 뭐하러 다니는지를 모르겠어. 일단 첫 번째로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. 답정너. 답정너. 내가 이미 결정을 했고, 난 이렇게 할 거고, 할 거야. 근데 와갖고 해도 된다고 얘기해. 빨리. 이런 거.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들었는데 좀안 좋은 거 있을 때도 어떻게 해? 우리 신점이잖아. 그렇죠. 나온 대로 얘기해야 되잖아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 틀렸어, 너 틀렸어, 너 틀렸어, 너 틀렸어. 난 이거 할 건데 너왜 하지 말라 그래? 너왜 하지 말라 그래? 그렇죠. 나 이거 무조건 할 거야. 그럼 그냥 해. 점점 오지 말고 왜 와? 왜 해? 나 그치. 진짜 마음에 안 들어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뭐 애인이 뭐 바람 폈어. 얘 죽여주세요. 죽여주세요. 아, 그런 분들도 있어요.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. 근데 돈을 빌렸는데 그냥 주기 싫어. 그러니까 제뭐 병신 만들어 주세요. 기억을 못 하게.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그쵸, 누구 맞아요. 저주해 주세요. 죽여 주세요. 저주해 주세요. 저주하다가요 본인도 죽고 나도 죽어 정말. 내가 본인 언제 봤다고 저주를 해줘. 내가 왜내 목숨 걸고 나 그런 짓은 안 해. 내가 그랬잖아요. 남을 비방을 해서 좀안 좋게 하면 그게 부메랑처럼 휙휙휙휙 돼서 우리한테도 꽂혀. 절대 다른 어떤 진짜 무당 선생님들한테 가도 저주 안 해줘. 하지 마. 그런 분들도 좀안 해,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. 왜그 사람 때문에 본인까지 다치려고 그래?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? 그게 뭐라고? 응? 보란 듯이 더 잃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입 팍팍 깔면서? 정말 진짜 너무 속상하고 정말 진짜 너무 그 사람한테 당한 게 너무 많아서 진짜 너무 저 사람을 진짜 내 손으로 죽일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? 나는 정말? 최고의 복수의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. 그 사람이 너무 미워. 뭐 바람 폈어. 예를 들어서. 그럼 나는 그거보다 더 예쁘고 나 잘생긴 양반을 만나서 보라듯이 앞에서 더 왔다 갔다 해. 그게 최고의 복수 아닌가? 그쵸. 그리고 이 분보다 그 미워한 그 사람보다 내가 자꾸 밀려. 그럼 보라는 듯이 팍팍 깔고 내가 뭘내내 개발을 더 해갖고 보라는 듯이 앞에서 쓰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해요 나는. 또 이제 세 번째로 저 베스트 이렇게 세 개를 뽑자고 하면은 난세 번째로는 난 정말 요즘에 나 이런 분들 너무 많아. 예전에도 좀 있었지만은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은 것 같아. 무슨 무당을 갖다가 무슨 사업 목적? 무당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? 사업이요? 내가 돈을 버는 그 사업 목적으로 오는 거야. 아, 이제 무당을 정말로 그냥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. 뭐 신제자가 되기에 그 힘든 길을 다 가고 정말 무병에 힘들어서 아니면 내 집안에 또 누구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오로지 돈벌 목적. 요즘에 아니 와갖고 제가요, 이 무당을 좀 하려고 하는데, 언제쯤 했으면 좋고, 이 지랄이, 이른다? 정말. 진짜 욕 나와요. 그렇죠. 무당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, 차라리 사주, 명리, 철학, 타로, 이런 거 공부해. 조그만 점포 내갖고, 조그만 점포 내갖고, 그걸로 그냥 사업하세요. 그러니까 보니까 요즘에 이제 취직도 그렇고, 내 장사도 그렇고 하니까 이거 접어버리고 그냥 무당이나 할까?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 너무 많아.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? 그러니까요.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다니면서 전환에 뭐 있나 뭐 있나 이건 어디다 배치해야 되지? 이러면서 무슨 절차도 없이 그냥 접집 차리는 양반들도 있다?
근데 거기다가 돈다 꼬라박고 뭐 하면은 돈 떼돈 벌것 같지? 그러다 망해. 자꾸 사기치잖아. 내가 그렇죠. 그랬잖아요. 정말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사기쳐서 그렇게 굿하고 부적이라도 쓰고 뭐점 보고 이래서 사기치면 그분 조상님들 가만히 있겠냐고. 본인 나중에 진짜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해. 왜 우리 제작길 가면서 정말로 힘들거든요. 정말로 힘들어. 저도 이제 곁에서 봤지만 진짜 힘든 길이라고 생각해요. 진짜 힘들어. 정말 때려주고 싶어, 정말. 어쨌든. 정말 때려주고 싶어.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, 아, 나또 광분했네. 이런 사람들 점집 오지 마세요, 이렇게. 베스트 1, 2, 3. 이렇게 뽑아봤습니다. 아, 자꾸 재밌는 얘기, 좋은 얘기 이런 거 갖고 와야 되는데, 요즘 또 광분하는 얘기 너무 핫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. 그러니까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